어제 먹고 남은 국밥 국물 안상했거든요. 밥 좀 넣어서 먹고 콜라인데 얘는 호두랑 레몬이랑 탁자 들어가 있어. 호두, 레몬, 오렌지까지. 과일 콜라. 보틀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지금 팔팔 끓여서 제가 맛나게 먹겠습니다. 맛있네요. 좀 먹어봤는데 국물은. 배고파. 오늘 먹어볼 거는 딸기 우유 찰떡. 드디어 10월 19일까지 딸기잼에 우유 크림에 찰떡 찰떡. 제가 비싼 것도 많이 먹어본 사람이라 입맛을 알거든요. 편의점에 있는 우유 필링 내고 딸기 필링 가루찹쌀. 찰떡은 과연 무슨 맛이 날지. 이 레미 스트로베리 밀크 뭐라고 쓰이는 거지? 나 영어도 못해봐. 우유 찰떡 어쨌든간 드시면 드실 때 기도가 막힐 수 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얼려 먹어야 맛있으려나? 인도네시아 국산 뭐 엄청 많네.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는 거라 시원하게 잘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그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작아요? 비싼데? 여기서부터 일단 양은 불합격.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새우유 만들어서 뭐 같이 만든 건가? 그건 아닌가? 모르겠다. 그건 같은 칸에 있어서 맞나 싶어서 사온 건데 아닌 것 같아. 진짜 찰떡이니까. 그거 딴 데서 만든 것 같은데. 키와, 아? 키와, 하와, 아, 키, 에, K가 아니구나. 하와, 아? 모르겠다. 티토? 티코? 아이씨. 티코가 아니라 티코? 모르겠어. 와, 무식해. 쫀득해요. 쫀득쫀득하고. 생각보다 딸기잼 많이 안 들었는데. 우유크림하고, 일단, 연유 맛? 우유크림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우유맛 나기도 한다. 근데, 딸기우유에다가, 진한 딸기우유에 찰떡 먹는 맛이랑, 잼도 은근 제대로 들어가 있고, 은근 맛있는데? 비싼데, 맛은 확실히 쫄깃쫄깃해 되게 맛있다. 인정. 맛있습니다. 꿀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는 맛이고 잼도 맛있고 다 맛있어. 다만 크기 작고 양이 적고 좀 아쉬운데 엄청 맛있는 맛이다. 꿀에 찍어 먹으면 단데 더 달아질 것 같아서 엄청 맛있을 것 같아. 저처럼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뇨 조심하시고 그럴걸. 꿀에 찍어 드시는 거 좋죠. 깔끔하게 먹어도 맛있어. 되게 맛있다. 생각보다 기대 이상인데요? 좋아요. 전 꿀에 좀 찍어서 음료랑 같이 먹겠습니다. 살찌는 맛. 꿀 섞었어요. 두 스푼에다가 콜라. 그리고 여기 옆에 꿀 있죠? 꿀 한 스푼에 떡까지. 이렇게 먹으면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해봤어, 진짜. 진짜 할지 몰랐죠? 확실히 꿀떡이 진짜 맛있구나. 떡과 꿀이 좀 맛없을 수 없지. 다리떡도 맛있는데 딸기잼도 수제 딸기잼처럼 진한 맛이라 맛있어. 좀 적어서 그렇지 양이 좀 아쉬운데 칼로리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아. 되게 맛있는 것 같고 만족스럽습니다. 꿀탄 콜라도 마셔볼까? 별로 안 달아. 섞여서 콜라가 역시 세구나. 이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최고 추천. 마을빵. 사랑합니다. 최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귤하고 꿀하고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많이 들었잖아요. 오렌지가 있는데 오렌지도 그렇게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좀 더 상큼하긴 한데 그래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남은 꿀 아깝잖아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큼지막하게 떼서 됐다. 한 손이라 힘들어. 상큼한 오렌지 꼭 찍어서 냠냠. 들이다왔다. 맛이 오묘하네. 너무 맛이 없진 않아. 꿀이 맛있어. 꿀맛 꿀맛. 옛날에 그런 맛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그런 맛이 아니야. 그런 맛. 꿀맛 있어. 맛있다.
단골 자체로도 맛있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반개는 콜라였어. 세 조각은 과일 향기 잘 되게 콜라에 넣고 이렇게 넣고 뭉개고 약간 좀 진하게 과일하고 배라고 이렇게 넣고 약간 눅해듯이 하고 나머지는 꿀에 찍어 먹겠습니다. 나머지 반찬 이 정도. 예. 식으로 간단하면 대형 양파리, 완전 대형은 아니고 작은 양파리 중간 그냥 반 정도 먹었는데 오늘 먹어주셨습니다. 양파 좋아해서 양파를 좋아해. 옛날엔 별로 안 좋아했는데 먹다 보니 크면서 좀 양파를 먹게 되니까 아주 더 맛있어. 옛날보다 지금 확실히 맛있어. 엄마한테 신기해. 농신 아무튼 만나게 먹겠습니다. 저 남은 거 과일 콜라와 함께. 뿅! 과일 콜라는 좀 맞았고 반 정도 남았는데 과일 없고 그냥 콜라만 남았고요. 반 정도 양파인데 반 조금 안 되게 남았는데 짭짤하고 고소하고 되게 달콤하고 맛있어. 에이, 자야지 뭐.